안녕하세요. 엄청 오랜만이에요. 달샤벳 씨 돌아왔습니다. 꺼져서 돌아온 것 같아요. 진짜 꺼졌어요.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쉬면서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앨범도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조커 이제 곡 소개 간단하게 조금 저 프로듀서님 조 프로듀서님 네?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아, 특별하게 조커는요 달샤벳이 내미는 최고의 비장의 카드입니다. 끝이가요? 특별하지 않나요? 저희 이번에 전곡 앨범 전곡을 수빈이가 직접 프로듀싱을 했거든요. 작사 작곡 편곡까지. 조용히 좀 얘기해줘. 네. 부끄럽다. 좋은 건데요. 좋은 건데. 제가 좋은 거예요. 잘했어. 조커의 다크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면을 좀 저희 달샤벳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커라는 컨셉을 선택한 것 같아요. 뒤태가 섹시한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와우. 아 저는 좀 걱정입니다. 대중 그 팬분들께서 놀라실 것 같아요.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지만 안무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핫한 팬츠를 입고 한번 뽐내보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안 부담스러우시네. 이게 그거예요. 어, 장난 아니야, 춤. 이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안녕하세요. 조커가 조크의 이하를 붙인 장난치는 사람이라는 저희가 밀당남을 표현하기 보네. 위해서 조커를 연상시켰는데 거기에서 딱 아, 장난치지 마 해가지고 장난하지 마 해서 지은 앙탈을 부린다는 느낌. 조금 더 도발적이고 좀 어른스럽고 그리고 도도한 면도 조금은 있는 귀여운 것도 있어요. 근데 그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힘으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된 음악과 무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김치도 숙성된 김치가 맛있다고 하시는데 숙성되지 않았나? 저렴한 것 같습니다. 왜? 숙성된 거지. 성숙하다고 할 수 있죠. 더 성숙하다고요? 난 너무 숙성된 거 같아요. 아영이가 더 숙성된 것 같아요. 아영이 아주 무구찌여가지고